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코냥 모델 메이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가을 맞이 인테리어 소품, 제일 중요한 소품 바로 가랜다. 가을 맞이 가랜더 만들기를 준비해봤어요. 아무래도 가을하면 이제 계절상으로도 뭔가 신선하게 새로운 게 시작된다는 맞아. 느낌이 드니까 집도 한번 싹 치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저는 항상 인테리어 바꾼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랜더였더라고요. 대체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를 제일 많이 바꿔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메이의 사심이 가득해요. 가랜더 만들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더니 컬러를 조합해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가을가을한 컬러로 준비해왔더라고요. 가을 컬러 준비한 컬러 메이의 초이스 한번 보실까요? 밝은 가을 갈색, 밝은 가을 갈색, 중간 가을 갈색, 진한 가을 갈색, 거진한 가을 갈색. 이건 늦가을이래요. 늦가을. 이건 늦가을. 거의 겨울 넘어갈 때. 이렇게 메이가 좋아하는 가을 컬러는 알아봤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메이가 좋아하는 가을 컬러가 아니라 가랜더를 만드는 재료겠죠? 저희 재료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만들 필트지예요. 만들 때 다른 재료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이제 가을이고 좀 더 방 안에 따뜻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도톰한 필트지를 선택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살리기에는 좀 얇은 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좀 두꺼운 걸로 선택해봤어요. 다음은 필트지를 연결해줄 마크인데요. 송곳인데요. 이건 공예용 송곳이고 이건 일반 송곳인데 그냥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자를 때 길이를 재야 돼서 자가 필요하고요. 공예용으로 이렇게 나온 펜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물을 한번 이렇게 대주시면 싹 다 지워지니까 요거 펜 그리실 때는 좀 주의하셔서 요렇게 지워지는 펜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필트지를 잘라줄 가위. 자, 그럼 이렇게 준비물도 다 챙겨봤으니까 이제 만들면 되겠죠? 저희 처음 만드는 건데 잘 만들 수 있겠죠? 파이팅! 파이팅! 만들어 가볼까요? 고! 고고! 고고! 이제 도안을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가로 12cm 하고 높이가 14cm라고 해요. 가로 0부터 12cm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높이로 14cm. 그러면 여기에 중간점을 찍어줘야 되겠죠. 12의 중간점, 6에 이렇게 콕 찍어주세요. 0에 맞춰주신 다음에 일자죠? 일자 확인하시고 여기 14cm에 점 한 번 더 콕 이렇게 찍어주세요. 여기에 자를 대시고 이렇게 삼각형 더 여러 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이제 도안을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가위로 잘라보면 되겠죠? 자르도록 하죠. 네, 자르겠습니다. 가위질 되게 잘하세요.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가랜더 만든 거 빨아도 돼요? 펠트도 지저분해지면 빨아도 되나 될까요? 아무래도 창가나 이런 데다 붙여놓으면 먼지가 좀 많이 떼기는 싫고 그쵸, 떼면 안 되죠. 한참 버텨야 되는데 네, 그래서 두고 싶긴 한데 그러면 빨아서라도 펠트는 손세탁 하나요? 당황하셨죠? 그러면 굉장히 소중한 아이군요, 손세탁까지 해야 하는. 저희 이렇게 다 잘랐어요. 원래 한 6개만 만들려고 했는데 도안을 그리다 보니까 되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하게 됐네요. 짠. 그러면 삼각형 자른 다음에 이제 마크는 연결해줄 구멍을 뚫을 건데요. 아까 썼던 펜으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부분에 여기 보이시는 송곳으로 이렇게 뚫어주시면 돼요. 이제 막근을 이어줄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구멍을 뚫어주실 땐 여기 끝부분에서 한 5mm 정도 떼어주시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점을 먼저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송곳으로 뽕 하고 뚫어주시면 된답니다. 송곳으로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저는 이만큼 뚫어줬어요. 이거 뚫어줄게요. 짠!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것까지 다 마쳤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막근을 여기 사이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메이가 이제 끼워 볼게요. 네. 여기로 바깥으로 끈이 보이면 별로 보기 안 좋겠다. 그쵸. 저는 먼저 여기 안으로 끈을 넣어줄게요. 구멍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쵸? 네. 너무 쉽게 통과돼요. 짠! 이렇게 통과됐어요. 여기에 이거 넣을 때 막근이 좀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다 넣고 살짝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쏙 들어간가요? 이렇게 다 연결해 줬는데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여기 거리가 이렇게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다음에 거리 조절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끝부분에 이렇게 매달 수 있게 길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만큼 두시고 여기부터 거리를 조정해 줄 거예요. 거리 조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조정 해주시면. 여기 더 땡기고 싶다 그럼 고기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진짜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같이 하니까 훨씬 재밌죠. 이거 혼자서 하고 있으면 조금 약간 중간에 안에 어 벌써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 저희 그럼 만든 거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짠. 저희가 만든 카린도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짠!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쵸? 내가 만들어서는 아니라. 정말 간단한데 하나씩 해두면 진짜 예쁠 것 같아. 분위기 전환도 되고 예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메시 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쉽지만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에요. 다음 DIY 뭔지 궁금하시죠? 비밀? 비밀?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해야죠. 그쵸? 네, 여러분 구독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또 만나요. 빠이.